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풍류당은 전에 배운 소리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 가슴팍을 잠깐 보여드린 한 코너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 또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 양반이 아주 헌헌 장부인데다가 오늘 이따가 우리 디프리 때 맛보는 홍어는 오늘 목포에서 올라온 홍어입니다. 그 홍어를 박홍채 사장님이 끌어올려 주신 거니까 맛있게 돼야 돼요. 그런 특별함에 특별한 손맛 입맛까지 소리 맛까지 전해 주실 박홍채님 소식과 되보십시오 한번. 오빠 사랑해요. 호랑가로 호랑가 갑시다 그냥. 아까 우리 사랑가로 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좋아요. 화평 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에 도든해는 보성에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안개 영암을 불러있다 태인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향하니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광개 수령의 진한 군이라 고창성의 높이 앉아 자주 풍경을 바라보니 만장품통 높이 서서 칭칭한 익산이요 백리 담양에 흐르난 물은 부부부부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니안이 용한 처며 능주의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이라 남원의 봄이 들어 각색하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이실이요 가지가지의 옥가로다 풍속은 하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디 이준한 무주허고 서예난 영광이라 평안 좋은 시절 무한을 일사무니 사륜공상의 낙하하니요 우리 형제 동복이로 한 농사흐득 옥구백선 임필사흐를 흘렀으니
천이 좋은 공 호남이 으뜸이다 거드름거리고 놀아보자. 세상에, 야, 세상에.